그럼 부엌이 좀 약간 보조인 것 같은데 형들? 근데 3일 만에 갑자기 개 돼지가 됐다고요? 저는 현재 지금 진도에 와 있습니다. 진도가 니들이 하는 그 스킨십의 진도가 아니고 그 연애 진도가 아니고 도시의 진도라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솔비치라는 곳이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내 동생이랑 사우나 가고 내 혼자 남아가지고 방송을 켰어요. 아니 혹시 솔비치에 계시는 분 없나요 지금? 나. 와 맞네. 그럼 좀 이따 번개 할래요? 나 300시로. 와 진짜? 그러면 우리 동 앞에서 만나지. 근데 니들 왜 여기 있어? 솔비치에 왜 있어? 로비로 나오라고? 아따, 카페 가자고? 전화해서 물어볼까? 카페 있냐고?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여기 커피숍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센터에 가면 있나요? 아, 9시에 예, 끝나요. 아, 저기요, 선생님. 근데 그, 제가 통화를 하다가.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빠지는 거야. 뭐야 이거? 문 열리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라. 똑같이 생긴. 어우, 야, 뭐야, 반대쪽에 있다. 어? 뭐야 이거? 아, 원래 안 열리는 거네. 아이, 깜짝이야. 우리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휴대폰을 놔두고 갔어. 카카오톡에 지금 1 떠 있단 말이야. 궁금하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믿지만 혹시나 저희 어머니의 프라이머리를 지켜드릴게요. 셀카 찍자고요? 배경화면 설정 홈화면. 어머니 아프리카 TV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검색창 K 뿔리 DJ 대상 투표. 오호, 검색을 해보셨구만. 야, 근데 니들 진짜 많나? 아니 근데 진짜 내 방송이 지금 5,000명 있거든요? 5,000명 중에 에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진짜 솔비치 계시는 분 계셨구나. 아니 니들 와있다며. 없잖아. 나 찾아봐라. 잠깐만, 거짓말. 아 뭐야, 아, 누가 여기 이렇게 서 있더라고. 남자랑 여자랑. 근데 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저 솔비치에서 방송 진행하는 K라고 합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너 왜 들어와? 아, 아니 왜요? 들어오면 안 됩니까? 왜요? 나 보세요. 아니 이런 거 그 뭐야 저작권 걸린다고요. 아 제가 딴 데 가라고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캄캄하자고요? 좀 맞을 것 같은데. 와! 54만 2,900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왜 저 나두고 다녀요. 아버님 아들한테 절은 받으셨나요? 절 한번 받으셔야죠. 오시면 받으세요. 히읗. 세뱃돈 줘요? 솔직히 얼마 줄 거냐고 힌트 달라는데요? 얼마 주라 하면 준다고 얘기해 보라. 첫 번째 전자료로 말씀하신 금액을 딱 주실 거예요. 인정? 응. 종교 200원이요. 유신 200만원. 아 전자는 반복하네. 반만 더 아니야. 저도 마음 약해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밥만 더.